애들이 좀 귀가 이상한 것 같다. 그러면 그때 이제 먼저 첫 번째 방편으로 이렇게 넣어주다가 지켜보셔도 되는데 귀 세정제는 말 그대로 세척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염증에 대한 완화나 이런 성분은 없기 때문에 귀를 많이 털고 이렇게 긁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정도인데 계속 여기를 긁어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면 요런데 이제 귀 여기는 혈관 분포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. 그걸 자꾸 털고 하다 보면 여기 밑으로 혈종이 생겨요. 이걸 쓰고 있으면 터는 것도 훨씬 줄거든요, 횟수가. 잠잘 때도 계속 해야 된다고요? 네. 네 칼 안에 보통 손가락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목이 좀 두껍네. 크기는 작은데? 이렇게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꼭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.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. 네. 깊이 안 넣어도 된가요? 네, 깊이 안 넣어도 돼요. 이제 사상이 매일매일 한 번씩 그 영혼을 긁어주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